네, 안녕하세요. 조정석입니다. 유현석입니다. 정경호입니다. 정미도입니다. 네,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? 예,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제 친구 김대명 씨가 열연을 펼친 영화 돌멩이라는 영화입니다. 지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아주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게 잔잔하게 또 그린 영화라고 하네요. 그리고 가슴 먹먹한 그 따뜻한 감동도 담겨진 영화라고 합니다. 김대명 배우가 8살 지능을 가진 석구 역할로 변신했다고 하는데 대명이 형의 또 연기 변신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예고편만 봐도 벌써부터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. 좋은 영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또 존경하는 김인성 선배님 그리고 송민아 선배님과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영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대명이 형 너무 고생 많았고 축하드립니다. 포스터랑 예고편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영화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 작품? 보고 나면 가슴 먹먹하고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하니까요.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극장에서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꼭 보러 가려고요. 영화 돌멩이 화이팅! 오, 네가 쉼터 새로운 아이야? 이름이 뭐야? 은지요. 걱정이에요. 둘이 신경이 쓰여서요. 석구는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아이입니다. 나가! 가라고! 또 석구는 나한테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. 시부님, 내 미가요.